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철폐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 군수업체이지만 엔진 부품에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돌연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방문해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유럽 국가들을 위해 2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군사 원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 생겨난 것으로 공적 부조를 받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힘들게 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오는 12월 23일부터 개선합니다. 미 당국이 올해 북한 해커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갈취한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9월 8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연방 상원이 한국계 54살의 존 리, 한국명 이지훈, 일리노이 북부지원 판사를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로 인준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를 맡는 것입니다. 지난주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늘어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오는 20일, 21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헤멧 지역에서 발생한 페어뷰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2만여 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됐지만 진화율은 5%입니다. 인근 학교들도 휴교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빅베어 인근에서 발생한 레드푸드 산불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1,100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스키 리조트 지역까지 확산돼 주민 대피령 지역도 확대된 가운데 진화율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살해된 81살의 한인 김옥자 씨의 가족이 조속한 범인 검거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가족은 집에 강도범이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김옥자 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체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의료상담도 예약 연결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500곳 이상의 영화관을 소유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관 체인 영국 시네월드 그룹이 회사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텍사스 남부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가 향후 채용 규모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다루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도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올해 구글 채용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SNS 기업 스냅도 직원을 20%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의 95번 고속도로에서 뒤 범퍼에 악어를 묶고 달리는 한 차량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 동부 해안의 어업에 타격을 준 녹색 개가 최근 알래스카 메틀라카틀라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녹색 개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종으로 알래스카 어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1의 임무 수행을 위한 로켓 발사 가능 날짜를 오는 23일과 27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